기말고사 축제 들어가셨나요? 네. 아, 내셨어요? 아, 학교가 어떠세요? 학교가 갈수록 사실은 경력이 쌓이면 더 여유로워져야 되잖아요. 다른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경력이 쌓이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 직제가 어떠신가요? 네, 여유 있어진다고 대답하시는 분 거의 못 찾았어요. 제가 좀 어지랖 넓게 제주도까지 가서도 강의를 하고 또 갈 때마다 여쭤보는데, 야 이거 어느 한 군데 업무는 또 업무대로도 그렇고 학급은형은 또 어떠십니까? 강원도에 학급은형 강좌가 새로 개설이 됐는데 이 제가 놀라운 것이 학급은형 강좌에 50대 선생님들이 꽉 차는 거예요. 아니 학급은형 강좌는 20대, 30대가 들어야지 무슨 50대 선생님들이 와서 앉아 계신 거야. 도대체 학급은형의 베테랑이시잖아요.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게 베테랑이라는 느낌이 좀 드십니까? 어떠세요? 왜 그럴까? 왜 베테랑이 안 되는 걸까요? 애들이 나를 베테랑임을 인정하지 않고, 근데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애들이 만만치 않아, 정말. 해가 갈수록 만만치 않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교사로서 성실했냐, 불성실했냐,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 근데 다만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면 공부하는 방법밖에는 실제로 없어요. 워낙 애들이 그냥 막 총알 타고 바뀌고 하니까 1년 아이 전에 아이들하고 또 다른 애에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무실에서 쉬는 시간에 하는 얘기가 아이들 뒷담 까는 얘기가 되죠. 대판 애들 말이야. 이게 저희들의 통속이 정도. 요즘 아이들 제대로 읽기.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연수를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연수를 받았어요. 저는 무슨 연수를 받냐?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모시고 연수를 받아요. 뭐, 애들이 이상하니까. 또 엄마들도 이상해? 애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누구는 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엄마는 알거든요? 아 근데 이 엄마들이 이실직고를 안 하시네? 야 그러니 엄마랑 협조도 이게 쉽질 않아요. 옛날에는 엄마를 이렇게 좀 부르면 엄마들이 술술술 얘기해서 어머 이 집이 부부간에 같이 살고 있으나 따로 살고 있는 거보다 마찬가지구나. 근데 최근 들어서 얘기를 안 해요 엄마들. 그래서 이런 여러 이유들이 우리도 사실은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신경정신과 원장님 바지 끈을 붙잡고 같이 강의 들어. 엄마, 아빠, 애 행동 이해 못 하시죠? 저도 이해 못 해요. 어떻게 뭐 할 방법 없어. 같이 강의 들읍시다. 엄마도 돈 내고, 나도 돈 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은 앞으로 학교 교육의 목표가 아니면 학부모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죠? 오늘 강의를 3시간을 하던 이거를 잘 메모해 두셔서 어떻게 쓰시냐면 내년에 학부모 총회 때 요 파워포인트 제가 그냥 저작권 프리로 드릴 테니까 요거를 겨울방학 때 선생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세요. 그래서 3월 그 하순에 이제 학부모 총회를 할 때 학교 운영위원 뽑는 건 그냥 대충 간단하게 하고 그 시간에 이 파워포인트를 놓고 교실에서 직접 강의하세요. 그래야 1년이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저는 학부모님도 교장 선생님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그거요 강당에 총회 안 가셔도 돼요. 50명이 그랬어요.
1년에 두 번 나오시기 힘드니까. 그래서 3월에 바로 이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리니까, 아, 엄마들이 담임을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우리 담임은 그냥. 그러니까 담임이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다음부터 술술술 이렇게 무슨 얘기가 걸려서 내가 행동 문제를 일으켰을 때, 툭 누르면 답이 툭 나와. 왜? 우리 담탱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제가 여기다 담아 놓을 테니까, 연구부장님께서, 근데 학부모총회, 3월에 학부모총회를 잘하면 1년 농사가 엄청나게 달라져. 결국은 나중에 나의 후원자가 됐던 사람들은 3월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됐구나. 한 시간이다. 오늘 2교시는 이제 선생님들 겨울방학 때 정말 흐뭇하게 해드릴게요. 학습자료 검색의 비기. 외장하드 하나 사셔. 그래서 그 외장하드에다 겨울방학 때 단원별로 멀티미디어 다 다운받아 놓으셔. 교재원문 1월달에 끝내야 돼. 1월에 바쁘면 1류, 2월에 바쁘면 2류, 3월에 막 허덕이면 3류, 내 스스로 3류밖에 됐어. 저는 1월에 다 해놓습니다. 1년치 교재도 학습지도 겨울방학 때 1월 1일, 막 편하면 1월 한 15일 정도면 돼요. 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노는 거야. 2월 말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비기를 제가 요시 알려드리고, 3교시에는 서로 위로하는 시간으로. 그러면 요 라인에 불을 좀 끌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이걸 보라 그러더라. 아, 이게 먹질 않아. 교실에도 이렇게 안 먹나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를 의식 좀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거를, 왜냐면 애들이 산만해지는 애들이 많잖아요. 산만한 애들은 한 반에 꼭 두 명 이상 있다. 내가 얘기를 하면 못 들은 척하는 새끼가 둘이 있어. 근데 그게 모든 클래스예요. 그래서 항상 ADHD 아이들하고 같이 더불어 사시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지시를 공식적으로 하고 ADHD 학생들은 그 옆으로 가서 창도 펴줘야 돼.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고마워. 알겠습니다. 정확히 찍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포인터가 보조교사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금 문제 행동별 실은 제가 요즘에 시교육청에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컨설팅을 나갑니다. 여기 이 책을 제가 교장 선생님 드릴게요. 여기에 애들이 행동 문제를 일으킬 때 18단계 계열성 있는 규칙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이것도 만수하시면 됩니다. 뭐 드리고 여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 다가가는 게 아주 중요한 훈육 방법. 왜냐, 얘네들은 선생님을 잘 의식을 못해요. 그죠? 산만한 애들은 선생님이 무슨 말도 못 알아듣고, 또 선생님이 가까이 있어야만 선생님을 인지를 해요. 그런 노화. 이게 또, USB랑 연동되면, 이렇게 넘어가, 파워포인트 같은 거죠. 지금 선생님들의 교직 만족도는 몇 점일까요?
고척중학교의 선생님들의 기준 만족도로 5점 만점에 따지면 몇 점 정도 될까? 아주 간단한 비밀 투표 방법이 있어요. 대단히 만족 5점. 고개를 숙이고 5점, 4점, 3점, 2점, 1점. 저희 반 학급 운영에서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투표용지 언제 밀리리 갖고 다니냐. 바로 소풍지를 결정할 때. 어디 간다. 두 군데 나오면 1번, 뭐 2번. 이렇게. 그러면 디지털 세대들하고 학급 운영할 때 우리가 서바이벌 하는 방법인데, 철저하게 다수결을 치고. 철저하게 너희들이 결정하라고. 나를 개입 안 해. 아주 미묘한 뉘앙스인데,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다, 이거 하고요. 손을 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손을 들므로써 아이들은 본인이 선택했다고 믿어요. 학교 규정도 저희 학교는 공청회까지 다 했는데, 본인들이 선택하면 자기들의 규칙이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점, 4점. 실습이야, 이거는. 워크숍. 이거 우리 워크숍이에요. 네. 연구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연구부장님. 연구부장님 여기 통계 내주시고. 오정임 선생님, 오늘 요 2분당 내주시고. 여기 제가 통계 낼게요. 비밀 투표다. 얘들아, 나하고 눈 맞추면 그 기권이다. 자, 고개 숙이시고. 맞추시면 기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회식도 애들한테 한번 쏠 때도 애들은 짜장면과 햄버거 맨날 싸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쏘세요. 1.7에서 지금 이 극가에서 고척중학교 선생님들 이쪽에 가 계시거든요. 연구 대상인데 점심 드시고 산책할 코스가 있나요? 헐. 그럼 뭐 때문에 높은 거야? 네? 아, 관계가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하시나요? 동호회. 희망을 찾고 있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건 중요한 거죠. 그래야 명태를 넘어서 정태를 꿈꾸지. 자꾸 이제 다른 학교 선생님들 자꾸 그 연금에 들어가 보시는 선생님들이 몰래 그것도 들키셨나봐. 근데
제가 2교시, 3교시 수업에 저번 인터넷에는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방법만 알고 겨울방학 때 준비하시면 애들 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가 하면 수업 중 잠자고 근데 누뜨고 자. 근데 어떠십니까? 보통 애들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지 않나요? 엎드려 있어요? 그런 애들 있고 그런 반도 있고 늘었어요. 그게 문화라서. 저희는 오늘 뭐 이렇게 높은 책상을 하나 갖고 교실마다 들여놨어요. 졸리운 아이들 얘 스스로 나가서. 근데 그게 실은 원래는 졸리우면 나가서 스스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라는 취지죠. 그 취지가. 근데 이게 기계 문물이 와도 그걸 운영하는 교사가 문화가 미치지 못하면 자는 놈 깨우는 벌로 돼. 큰 미묘한 차이. 그 사실은 배려거든요. 친구에 대한 배려. 내가 그래도 졸음을 참고 인내한다는 그 친구에 대한 배려이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배려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마인드가 잘못되면 망하는 거야. 벌칙의 공간이야. 세워놓는 벌칙.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배워야 할 거예요. 말 끼어드는 거. 말을 집요하게 끼어드는 애들은 목표가 있다. 집요하게 끼어드는 애들은 뭐 때문에 끼어든다? 네 글자로. 왜 그럴까요? 어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그 관심 끄는 대상이 공평하지 않아요. 좀 순하게 선생님 생긴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제밥이 돼. 그러면 그 선생님은 저 새끼는 치사한데 내 수업에만 지랄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 그래도 저 여선생님은 왠지 나를 알아줄 것 같아. 굉장히 절실해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 우락부락한 선생님 앞에는 저 사람은 나를 알아줄 것 같지 않거든. 그러면 아예 찔러보지도 않아. 근데 이 말 끼어드는 속에 굉장히 처절한. 그걸 옛날에는 애정결핍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주의력결핍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주의력결핍, ADHD인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알고 보면 그 아이들은 누군가의 관심 끌고 싶어요. 제발 좀 누구 좀 다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절실함. 그래. 그래도 그게 이제 ADHD입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1, 2, 3, 4학년에서는 애들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ADHD스럽죠. 그래서 별로 구별이 안 되는데 사춘기 되면서 어째는 왜 아직도 저래? 이래서 좀 배척을 당했거든. 초등학교 5학년쯤에. 그 자존감이 파고 상한다? 그래서 부글부글해, 슬슬. 그게 중학교 들어와서 언제 폭발해요? 중학교 2학년 때 폭발하죠. 그래서 중2 담임은 중2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에서 후두엽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구체적인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극심하게 넘어가잖아요. 중학교 15살 중학교 2학년들. 그 얘네들이 그때 불안한 상황에서 빅뱅. 중2 애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2는 어렵다. 만 15세부터. 해법까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보는 관점 자체가 좀 바뀌어요. 그러면 해법도 나올 거예요.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 말 끼어드는 속에 뭐가 있다? 관심 끌기, ADHD. 저
저는 아픈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ADHD 아이들은 부모도 안 알아줘요. 부모도 안 알아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엄마가 아들이 대구에 사는 고3아이인데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중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내 고3짜리 애가 둘이 껴안고 엄청 울었네요. 수업시간에 말 끼어들 때 그 속에 따지고 든다. 따지는 행동 앞으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왜 늘어날까요? 왜 이렇게 따질까? 퀴즈 드릴게요. 대청소 스토리입니다. 청소 구역 나눠져서 1번, 2번, 3번, 4번 쭉 바닥까지. 하나는 뭐 21, 22, 23 정말 흐뭇했어. 내 조직 27년 만에 처음 멋지게 했거든. 완벽하게 했다. 기분이 흐뭇해가지고 질문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질문이 나왔어요. 어떤 질문이 나와? 따지는 아, 구청에는 그런 애들이 없었다. 제가 어느 학교 가서 그러죠. 어느 선생님 쭉 답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그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네 반 애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대목이 사실은 꼭지 돌거든요. 아니 나는 교무실에서 한 시간 내내 청소구역 나누느라고 이제야 내가 교사로서의 완성체다. 근데 이때 꼭지가 꽉 돌면 나와 이 새끼야. 장풍 장풍 이렇게 그렇습니다. 열받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관리 감독한다. 나는 감독한다. 네. 선생님 그러셨어요? 그 아이는 이렇게. 이건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제로 얘기한 거예요. 그 대목에서 걔가 선생님 제가 그거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웃으셨으면 나와 이 새끼야. 너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제가 여기 상품을 좀 준비해 왔어요. 갖고 온 거 다 드리고 가야지. 여러 가지 상품. 일단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손톱깎이를. 이거는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교실에서 다 보여드리는 게 절반 학급 비품입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때 말씀하시면 뜨거운 겨울을 따뜻하게 하시고 핫팩을 드릴게요. 네. 네, 말씀. 나는 어디 하면 좋겠니? 아, 나는 어디 하면 좋겠니? 같이 더불어 살자 그 얘기지. 나는 어디 하면 좋겠니? 아이고 착하셔라. 네. 그거 이제 막까지 하는 얘기지. 꼬우면 네가 선생해라 이거예요. 네. 꼬우면 네가 저 반지꼬리.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한번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또 그럴 때에는 얘가 또 덤벼들어요. 여긴 니네들이 사는 공간이거든? 이랬거든. 선생님이 발끈하면서 그랬더니 교무실은 또 왜 우리가 해요? 그 누가 이겨요?
그 이게 이렇게 따질 때 아이는 왜 따지느냐? 자기에게 자꾸 불행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리고 남하고 비교할 때, 야,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픈 일들이 다가올까? 아마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러면서 애가 그거로 인해서 위로받더라. 그래서 왜 따지느냐? 그거 봐라, 이거. 담탱이 당신 착한 척 해도 우리 다 시켜먹고 당신은 빠지지 않냐? 네, 피해의식. 피해의식. 정확히 말하는 그래서 애들이 따질 때 거기서 뭘 봐주셔야 된다? 예, 우울을 봐주셔야 된다. 우울. 네. 이게 우울증 환자 아이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네. 정답을 가르치시면 안 되지. 네. 대신 책을 한번 상담 선생님들 아실 텐데 우리 이거 훈련을 해야 돼. 또 이 책은 좀 부드럽고요. 조금 전문적인 건 교사 역할 훈련. 이 책을 또 그 정태를 위한 참고서가 한 다섯 권쯤 있다면 랭킹 1위일 거다. 갈등을 해결하는 I 메시지, U 메시지인데 이게 훈련, 이건 훈련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힌트를 드리고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다. 유메시지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부터 해야 돼.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왜 물어보는데 지금 지대 짐작합니다. 나도 뭐 어딘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냐? 전전긍긍 하시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다. 싸우기 전에 뭐부터? 이유부터 남편하고도 마찬가지고 싸우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돼? 이유부터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보통 질러넣고 근데 막 지금 열이 받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열을 어떻게 식혀? 이게 아이 메시지. 저는 이거 실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영동 중학교를 가서 중학교 그 학교에 소위 행동 문제 일으키는 부대들하고 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거 어머니가 언니가 뭐뭐 하면 저는 일일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훈련을 아이 메시지 훈련 이때 그 아이가 그래서 내가 열이 받았어요. 근데 화를 내는 것하고 화났다고 말하는 것에 엄연한 그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화를 내는 건 어떠냐면 이 새끼가 진짜 짜증나게 야, 이 새끼야. 나 교무실 한 시간 일하고 왔다, 진짜. 이거 짱이라고 했어. 잃어버린. 그건 뭐예요?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낚이는 거지. 그 아이의 우울이 제대로 낚이는 거야. 커봐, 아이고. 당신 속셈이 그거였잖아요. 누가 승자? 애가 승자예요. 더군다나 때렸어. 커피 줄줄 나. 누구의 완벽한 승리? 세상은 불공, 역시 세상은 불공평한가. 걔는 매 맞으면서 한편 마음속으로 위로받아요.
그 아이들이 3층에서 3층 사람들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신길동에서 살인 사건 났죠. 왜 행복한 거야? 신길동 아닌가? 신월동. 아, 신길동을 사시나요? 죄송합니다. 신월동. 이럴 때 이제 업법 훈련. 아,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참 당혹스럽네. 이 형용사의 귀재가 돼야 돼. 많은 형용사를 알아야 돼. 애들은 한 가지만 알아. 빡친다. 애들은 그거 한 가지로 그냥 표현해요. 성숙하다는 건 형용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열받았을 때도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나 열받네 이러면 안 돼. 형용사를 잘 고르시라고. 당혹스럽네. 근데 당혹스럽다는 게 뭐예요 속으로? 열받았다니 얘 그게. 어쩔 줄은 모르겠네. 그 형용사를 자, 이거 훈련을 해야죠. 감정 형용사, 기분 나빴을 때 빡친다는 이유에 다양한 형용사를. 그래서 요 형용사를 듣는 순간 당황합니다. 아, 그랬어? 왜? 모르거든. 감정이라는 거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 귀신도 모르죠. 아, 언니가 그래. 저는 참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얘기 때문에 나도 경실에 한 시간이나 하고 왔는데 너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돌았구나. 그러면 어때요? 충분히 전달이 되죠. 그리고 주변 애들이 이제 저 새끼는 또 지랄이야. 근데 그게 여기 니네들의 공간이거든. 교무실은 누가 하나요? 나와 이 새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그 상황이 뭐예요? 와, 재밌는 거야. 애들이 선생님 편 들어요? 일단 싸움이 되면 아무 편도 아니야. 이기는 편 들지. 근데 이겨봐야 뭐하냐고. 애하고 싸워서 애는, 내가 이기면 애는 지는 건데 지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이런 맥락에서 그 이게 훈련이 돼요. 요거는 구입하셔서 하루 한 조회 들어가기 전에 다섯 줄씩 읽고 들어야 되거든. 아, 완벽하게 내 행동이 될, 습관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되면 저는 이 애들 체벌 안 하고 말로도 때리지 않고 뒷담만 깐다. 이게 저의 산불 정책입니다. 3월에 애들한테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때리거나 혹은 말로 해야 하는 집어나 뒷담을 까면 흔들어줘. 익어준다. 3월 2일날 약속을 해요. 애들 눈 동그라져. 고잉이면 애들은 행복한 상상에 젖어요. 오, 우리 담임은 참 돈도 만난다. 그러나 아무도 다 한 해가 이거든. 한 해가 그 집단 상담 문제 일으켜서 집단 상담을 하는데 내가 안 보이니까 또 땡땡 치죠. 이 새끼 또 땡땡 쳤어? 이런 말 나 혼자 지은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뒷담 깐 거예요. 그죠? 애 없는데 뒷담 깐 거니까. 걔는 상담하고 나중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걔한테 문상만. 말로 야단 안 치고 어떻게 살아? 야단 안 치죠? 왜? 이것도 다 전달되는데. 이게 더 정확해. 모르는데. 선생님도 당신 이렇게 바꿔서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이 뭐뭐하면 시작. 당신이 뭐뭐하면 저는 뭐뭐뭐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담임으로써 애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제가 영동중학교 가서 애들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 소년원 아이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뭐뭐뭐뭐이지 있다. 이거 제가 실제로 3월 2일날 저수경이기 때문에 만원짜리 저수령 만원 퀴즈, 만빵 퀴즈예요. 저수령 만빵 퀴즈. 자, 소년원 아이들에게 공통, 밥 먹을 때, 뭐, 지네들 음악 감상할 때 전혀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과 소년원 아이들이. 소년원 부장판사 하시던 강지원 분이 그때 일정연수 와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그 부장, 소년원 원장 하실 때 부장검사 하면서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요것 하나가 다르더라는 거죠. 무엇이 무엇일까 맞추면 드립니다. 사회적 반감? 사회적 환경이 있다? 사회적 반감? 사회적 반감이 있다. 사회적 반감.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닌데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반 애들이 이거 1분 만에, 1분 안에 맞췄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갔어요. 자격지시. 세 글, 다섯, 하나, 둘, 셋, 밑줄 치고 하나, 둘, 이거든요. 아무 초성 힌트도 안 줬어요. 소년원 아이들이 이것이 있다. 근데 3월에 제가 이걸 흔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네, 뭘까요? 맞추시면 드립니다. 어, 누가 맞췄어? 오, 이야, 초성도 없는데, 이야. 오, 네. 이걸 어떻게 맞추시지? 그냥 어른이 맞추는 건 처음 본다. 애들은 만원에, 만원에 막 다 맞추면 돌아가요. 야, 저 뭘까? 방백면도 욱하는 성질? 얘도 맞췄어. 선생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선생님 좀 있으셔요? 본인이 그러면 잘 맞춰요. 근데 선생님 얼굴은, 아, 요즘 욱할지도 모르지. 선생님은 진짜 착한 편인데, 얼굴이. 착하게 살면 안 된대요. 한꺼번에 터져.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 욱하는 성질. 그 만원짜리를 이거를 3월에 일종의 굉장한 세리머니거든요. 그리고 애들은 도대체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미쳤어 만원을 왜 써. 효과 있거든요. 애들이 시시거리고 쉬는 시간에 들어갔어. 그럴 때 시시거리고 있을 때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 뭐 있다? 깜짝 놀라요. 굉장한 충격이었거든 그날. 만원짜리 문상. 그 애들이 그렇게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 뭐 있어? 이러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소년원이 아닌 거지. 만원 한 방에 싸움을 예방하고 애들이 당황스러운 거에 막 칙칙거리고 있는데 소년은 네! 이렇게 하고 감정표현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게 담임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 우리가 하는 거 누가 해? 부모님들이? 아유. 자율통제교실 이걸 보면요. 부모는 협조 단계 18단계 중에 16단계, 17단계예요. 공교육체제에 들어와서 이 아이가 중학생쯤 됐죠. 엄마는 이미 달고 달았어. 협조 상대가 안 돼요. 그죠? 어머니들 뭐 괜히 지각한다고. 그건 낭패보실 텐데. 애가 뭐, 얘 때문에, 얘가 지각을 많이 해서 담임 못 해먹겠어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대뜸 무슨 얘기 나오는데? 비수 같은 더 심한 말 나와. 그러니까 공급받을 시잖아요. 왜? 우울한 아이 뒤에 우울한 누구 있어? 엄마 있어요. 얘는 빙산의 일각이야. 이 뒤에 우울한 오야봉이 있어. 그쵸? 근데 왜 자꾸 우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깨닫질 못해.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매기. 자살률이 1이면 뭐가 1위? 우울증이 1위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재미없는 공간이 어디예요? 학원과 학교죠? 제일 우울한 공간이 알고 보면 어디야?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의 우울, 아이들의 분노 조절을 가르쳐줘야 돼. 누가 와서 가르쳐주나 이거. 위센터 선생님 한 분이 다 돌아다니면 어떡해. 그래서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을 없애버렸다. 왜? 애들이 다 특수해져서. 특수학급을 줄이는 추세.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선진국이라고 하는 그쪽은 오히려. 그 다음에 수업 방해 행동. 이게 최근에 들어와요. 학생이 교사를 밀쳐. 열받아서 밀쳤나든지. 이런 행동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이거는 어떤 행동이냐면, 신월동의 그 아이의 행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심하게 우울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꼴을 못 봐. 중학생 살인, 엘리베이터 살인 사건 아시나요? 나중에 홍영미 선생님 한번 컨설팅으로 모셔서 동영상 강의 들으세요. 아빠한테 혼났는데, 혼이라서 치카를 들고 나간 거야. 얘가 ADHD한데. 그냥 화가 나서 학교에 치카를 들고 나갔는데, 지나갔는데 여중 중학교 애들이 막 깔깔대고 그런 거야. 저것들은 뭐가 좋다고 이렇게 깔깔대고 웃는 거야.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엘리베이터 살인 시켰어요. 그런 애들이, 물론 ADHD라고 하더라도, 행복한 꼴을 못 봐.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랄을 하겠다.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애들까지 그러면 이런 파괴적인 disruptive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속에 그동안 우리는 그걸 뭐로만 봤어요? 전통적인 훈육의 관점으로 봤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알고 보니 돌보고 치유받아야만 하는 그런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이 어이없게도 돌봄과 우리가 왜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또 얘기하고 요 부분에 아이들의 행동 부분에 대해서 질문 받고 이 교시에는 컴퓨터 시대가 와서 올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는 학습자료 검색의 비기로 USB 혹시 뭐 방법만 아시면 되니까 1교시 질문 전달할 수 있어요. 네. 그걸로도 안 되는 아이는 어떤? 아, 근데 그런 애들 심하게
이런 애들이 심하게 우울한 것도. 그런 애들 따로 이제 이렇게. 이게 개념 없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개념 없이 땡땡이 치는 애들 여기는 없죠? 거긴 있어. 그냥 3, 4교시에 지겹다고 나가서 PC방 가서 게임하고 들어오래. 고등학교 1학년이 많이 안 되죠? 근데 이 중학교 돼 있나요? 근데 그럴 때 그 아이 행동 속에서 뭘 보셔야 되냐? ADHD를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욱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제어가 안 되죠? 그걸 반복적으로 두세 번 일으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적는 거야. 적어. 매달 며칠 이 아이가 그 선생님들 애들 뭐 반성문 같은 거 써놓으시면 뭐 착한 척하고 찢어버리시고 그러시면 안 돼. 전부 파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행동 하나하나도 모두 다 적어야 돼. 다 그렇죠. 근데 이때 적을 때 의견을 적어야 된다. 사실을 적어야 된다. 사실. 네, 사실. 어이, 공부하셨나 봐. 사실을. 그러니까 애가 어떤 수업 지시했는데 이 옆에 아이와 25분간 떠들었다. 사실인가요? 의견인가요? 의견입니다. 떠들었다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근데 부모님들이 애보다 더 우울 오야붕이라고 했어요. 애 밑에 엄마 오야붕이 있어요. 우울 오야붕.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면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애 엄마들은 그것 때문에 편견을 편입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확 돋아요. 무슨 우리 애를 어떻게 떠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써놓으면 안 돼. 안 써놓으면 못해. 의견을 적어놓으면 안 적는 게 좋아. 그러면 그 엄마 오셔서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나게. 선생님은 네모나게 뜰 수 있냐고요? 이게 리얼 스토리라는 것에 사실은 더 참 우울해지죠. 엄마들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엄마들을 저를 돕는다는 파트너로 생각 안 해요. 내가 도와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차라리 마음 편해.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가족은 더 이상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 베이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린 게 차라리 마음 편해. 그런 건 현상들이 어려운 지역에서 약간 네, 그렇죠. 더 우울하고 상처받아서 그런 애들도 그렇고 또 신흥 지역에 그 부를 갑자기 얻은 지역의 경우에 엄마 아빠들이 그 부를 지켜야 되잖아. 그 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푸싱을 한다. 그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 한 개도 없어요. 나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수업방해 행동에 여기 하다가 또 그냥 컴퓨터실에 가서 그냥 거기서 끝낼 수도 있겠다. 이 경우는 저희 반에 너무너무 행동 문제를 일으키는데
들어오는 수업마다 방해를 버리네. 근데 얘가 막 머리가 좋은, 들리는 소문에는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대. 고2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서 아이메시지도 안 되고 유메시지도 안 되고 머리는 좋아가지고 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는 거다 안다 그러면 탁 컴퓨터에 버려. 그리고 오늘 당장 출장 간다 그러면 그럼 밑에다 누가 물어봤어? 이놈의 IBC가 나오겠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그 101장 하던 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수업이 안 되니까 아빠에게 문자를 넣었어요. 애당초 엄마는 뭐 아빠하고 상의하세요 이러니까 네 그래 그랬더니 아빠를 그것도 다 준비 프로파일을 다 준비해서 사람은 말을 잘 안 믿어요 사람들. 그 아이는 3월 그냥 3월 그 생활기록부 보면 출결도 3월부터 쭉 날짜별로 출결 개인별로 조회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다 그 아이와 관련된 걸 준비를 다 해야 돼. 몇 가지 설명 드리고 그런데 눈에 잘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사실은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이었다. 중2 때까지. 외고를 보내려고 했고, 이 엄마는 외국어 학원의 학원 원장이야. 이모여대 졸업하시고. 근데, 얘가 중3 1학기 중간고사 때 전교 2등을 한 거야. 전교 2등 했다고 엄마가 얘를 공격했어요. 그때 이 녀석이 한 성과 하는 애죠? 1학기 기말고사를 백지를 내버려. 2학기 때 애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다. 근데 우리들이 안, 근데 그 아이가 백지를 낸 게 엄마의 자살의 직접적 그 원인은 아니야. 계기일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우리는 이해하지만, 보통 그 엄마 아빠들이 그런 걸 이해할까요? 그런 걸 이해 못해요. 그 아빠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 새끼가 지혜미 잡았다. 말하는데 아빠가 아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그 느낌 확 받은 거예요. 어, 세상에. 그리고 왜 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로 아침도 안 해주고 전 아예 대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때 좀 중증 후유증이 지금도 있는 후유증.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럴 때 이거 이게 되나요? 그 제가 한 일은 그저 담임은 교과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가교 역할을 핵심이잖아요. 장문의 메시지를 어제 제가 아버님을 만나뵙고 이런 이야기. 우리 교과 선생님들한테 쫙 보냈어요. 교과 담임 선생님들이 그제서야 이 아이의 행동을 이해한 거예요. 거의 여자 선생님들은 다 답장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아, 그랬구나. 답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머니께서, 교과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가 여전히 수업 시간에 아각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때부터 또 지랄하시는구나 이제 서로 이제 미워 안 미워 믿지가 않은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애가 그러면 그랬어 이렇게 전화오는 거야 애가 저 여자들이 왜 저러지 마치 짠 듯이 들어오는 낚이질 않는 거야 자꾸 걔는 어떻게든 막 해서 농담 한마디를 저질러서 수업 분위기를 뒤집어 놔야 되겠는데 아니, 이 검투사라는 게 이 펜실에게 혼자 이래 보세요 이거 펜실 재밌냐고 뻘치시지 선생님들만 다 그러니까 내가 재미가 없어지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엔
엄마가 밥을 안 해주니 얘가 시험 때도 건대 뒷골목에 가서 삼겹살 집에서 알바를 해요. 어쩌면 좀 시험 때도 분노에 차서 사는 거죠. 지금 얘를 어떻게든 제가 이 제목에 사는 일은 얘를 뭐 하는 거야? 돌보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근데 그 아이 행동을 보면 걔는 아침 일찍 나와요. 왜 교실에 일찍 올까요? 아침 연태입니다. 어떻게 아셨고? 이거는 애들 주번 이름 써준 흙판, 미니 흙판이에요. 집구석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꼭대석에 나와버린 거. 답도 안 주는데 이놈의 집구석이. 아, 얘는 뭔가를 좀 먹여야 되겠다. 그때가 101장 끝났으니까 막 10월 뭘 좀 먹여야 되는데 애가 일찍 오고 그랬다.